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아, 오늘 유명한 사람은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의 명령하에 문구를 누가 수정했는지 본인이 직접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수장이 원희룡 장관이죠. 국토교통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선전포고문을 올려놨습니다. 와, 이야, 이거 뭐 제대로 한판 붙겠네요.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을 따라 제1, 2 수도권 순환도로, 중부 고속도로를 이어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1.9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22년 예산 반영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최적 대안 노선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뒤 2022년 3월 전문 설계사가 선정되어 도로, 교통, 환경 등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적 분석,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 명의 기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합니다. 2017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입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 노선 관련 검토 자료, 관계 기관 합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 자료 일체가 담겨 있습니다. 자료 양이 많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PPT 자료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 공개한다는 선언문을 내세웠는데요. 이 문체로나 내용으로 봐서 원희룡 장관이, 와, 이거 쓴것 같은데요. 아, 뭐, 대단한데요. 아, 그런데 최소한 다른 사람이 쓴걸 원희룡 장관이 대폭 수정해서 최종 승인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1등이에요. 지금 수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그때 당시 학력고사. 학력고사 전국 1등. 그다음에 서울대 수석 입학. 이런 사람입니다. 막 고시도 수석인가 그럴걸요? 그러니까 수석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같은 걸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아니,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 안 한다고 떠들어대더라고요. 이 종편 같은데 뭐 방송에 나와서 MBC, KBS 나와서, 아니, 설명, 예비 타당성 검사했는데 설명도 안 하고 원안을 뭐 수정안으로 바꿨다. 국민한테 설명 안 하고 바꿨다. 이러더라고요. 아,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설명 안 한대요.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설명 안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동안에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고 괴담을 퍼제끼니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다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시간대 순으로, 자료 순으로 다 공개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설명 같은 얘기하지 말아라. 여기 다 있다. 와서 쳐보고 그 다음에 시비 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설명했다 그러면 우기니까 국민들에게 여기 설명을 다한 거예요. 자, 설명 안 했다고 이제 우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지금 읽어 드린 대로 쭉쭉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 뭐, 거짓과 진실 등등 모든 자료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거짓 vs 진실. 거짓 대 진실인 건 일목요연하게 또 공개했는데요. 보면은 거짓 1번, 인수위가 민간업체에게 외압을 넣어 노선 변경했다. 이렇게 우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실, 인수위가 2021년
2022년 1월 본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최적의 대안 노선을 검토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대안 노선을 검토했고, 그렇게 그때 인수위 출범 후 접촉 및 외압은 없었고, 22년 5월에 착수 보고서에서 전문 설계 업체가 대안 노선의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붙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방침 문서, 그다음에 착수 보고회 회의한 PPT 자료,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두 번째, 양평군의 요청이 아니라 국토부가 노선을 변경한 거다. 이런 그 괴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도로, 교통,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적 분석과 지역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최적의 노선을 마련한 거고,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문 설계 업체, 양평군 의견 모두 반영한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 착수 보고서 PPT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문서도 올려놨어요. 이거 쳐보고 대답해라, 이 개, 시모노 새끼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거짓. 그동안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강상면안이 갑자기 등장? 했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2018년 2월에 양평군 기본계획에서 강상면 분기점안이 거론됐고, 2018년 민자사업에서도 논의되는 등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다. 이게 2030년 양평군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가 있다. 이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네 번째 이 괴담. 노선 변경을 전제해놓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2022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고, 분기점에 대해 다섯 가지 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강상면안을 마련했다. 타당성 조사 분기점 검토 PPT 자료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네, 다섯 번째 괴담.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뀐 만큼 예타를 다시 했다. 뭐 이런 안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 대안 노선은 타당성 재조사, 그러니까 예타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타당성 타당성 재조사 예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왜냐하면요,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건에 맞으려면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15% 이상 증가 안 했고 5.4%밖에 증가 안 했다, 대안이. 그다음에 교통 수요가 30% 이상 감소했을 때 이걸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량이 6.5%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 필요성이 더 있다는 얘기죠. 타당성 검사 받을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그럴 요건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랄들 하는 게 이거죠. 검토 대안이 사업비 교통효과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런 공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분기점 부근의 사업비 증가 부분은 140억 원에 불과한 반면에 교통처리 효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은 아주 높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안 노선 비교 검토된 자료도 올려놨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된다, 이 나쁜 놈들아. 그냥 클릭하면 돼. 사업비 비교안도 쳐 올려놨으니까 쳐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도 대안이 원안보다 연장도 늘고 교량도 16개, 터널 8개 늘어서 140억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같지도 않은 얘기에 대해서도, 교량 터널의 개수는 늘었지만 한강 횡단이 2회에서 1회로 감소했기 때문에 교량과 터널의 총 길이는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 조사 대안 노선 비교 검토한 자료 올려놨습니다. 사업비 비교안도 쳐 올려놨으니까 쳐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모노 새끼들아. 그리고 여덟 번째, 서울 춘천 고속도로 연계 위에 예비안이 유리하냐? 이것도 자료 올려놨어요, 이놈들아. 아홉 번째, 타당성 조사에서 시작점과 종점 변경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고 공격하는,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종점에 있다 뭐 이러고 이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1999년 이후 총 24개 고속도로 사업안 중 14개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작점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24개 중에서 14개가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보도 정정 자료 7월 14일 날 올린 거, 이거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아, 재명아, 쳐다보세요. 열 번째, 예비 타당성 조사 노선 접속부가 마을을 단절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곳에 접속하면 되는데 왜 하필 강상면에 했느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공격에 도면 보시면 안다. 그리고 도면 올려놨습니다. 개 같은 놈들은 시비 걸려나? 시모노 새끼들아.
그래서 국토부가 아 그거 말고도요 언론 보도 사실은 이렇다 추진 경위 그 다음에 팩트 체크 10선 그 다음에 보도 자료 모아놓기 카드 뉴스 영상 콘텐츠 아주 사그리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바로 알기에 모든 자료 아주 딱딱 분야별로 딱딱 읽기 좋게 해놨어요. 쳐보시길 바랍니다. 야, 어이 이재명 씨. 그저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뭐 어떻게 그때 당시 사법고시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그 사법고시도 의심하는 사람 많아. 진짜로 네가 합격했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 많은데 그때 뭐 좀 들어가기 쉬웠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근데 너 1등 안 했지? 그리고 뭐 중앙대 법대 이제 그거 뭐 자랑삼아 얘기하는데 원희룡은 중앙대 법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훌륭하죠. 내 친구도 거기 있고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 나왔지만 야 학력고사 1등이야. 전국 1등. 어? 사법고시 1등이고 어따 대고 까불어 공부로 따지겠다는 거 아니야 너 자료로 따지겠다는 거 아니야 제대로 딱 걸렸어 너 아주 그리고요 뭐 퍽하면 김건희 여사로 이거 딱 문제 가지고 이제 하니까 원희룡 장관도 이제 이걸 다 놓으면서 그리고 설명 안 했다고 그러는데 설명 다 했는데도 그러니까 자료를 다 올려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똑똑히 기억하는데 원희룡 장관은 일머리가 있다 한마디로 일을 할 줄 안다는 거죠 일머리가 있다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 야 제대로 걸렸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장관에 꽂은 거야. 너네들은 어떻게 해? 문재인은 일머리가 아니라 그저 주사파 편에 있는 사람, 그저 북한 편에 있는 사람, 문재인 편에 있는 사람만 갖다 꽂아놨잖아. 일은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 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 쭉쭉 갖다 꽂아놨잖아. 그래서 각종 사고가 나고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했잖아. 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하고 정반대로 일머리가 있는 원희룡 장관, 일머리가 있는 한동훈 장관 등등 최고의 전문가를 갖다 꽂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되치기 당하는데 공격했지? 뭐 자료 공개 안 한, 자료 다 그전에도 공개했는데 또 지랄하지만 설명 안 한다. 그걸 니네들 저 종편에 나와서 그 저 평론가랍시고 설명 안 한다고 하는 놈도 아가리 찢어놓는다. 아주 그냥 입을 내가 찢어놓을 테니까 어? 설명 다 했어. 그리고 와이프가 앞에서 난리치네요. 아가리라고 그랬다. 아가리지. 그런 놈들은 아가리예요. 그 뭐야 아가리라고 그래? 가재미라고 그래. 어? 뭐야 그? 주댕이. 주댕이랍니다. 우리 와이프가 앞에서 주댕이랍니다. 주댕이 찢어놓는다. 자 차명진 만평에서요. 이런 만평을 그려놨네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하크서클도 여기 시커멓게 됐고 완전히 저승사자같이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장모님 구성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뚜껑을. 판도라 상자인지 관뚜껑인지 열었어요. 갑시다! 하고 뚜껑 확 열었는데 그 안에 이재명과 문재인이 설마 나까지? 참콜단? 이러고 쫄고들 있습니다. 눈동자 뜬 거 보세요. 쩝쩝 문 큰 눈을 저렇게 우위로 이렇게 겁먹어서 뜨고 쪽 찢어진 이재명이 눈 저거 눈 뜨고 손 모아서 발발발발 떠는 거. 대통령이 완전히 장모 구속 관뚜껑 확 열고 그래 다음 니네들이 잡으십니다. 예!